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지금 인천 서구 연희동에 나와 있고요. 이제 주변에 서인천고, 초중고가 다 몰려 있는 학세권 현장이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 이 두 개동짜리 빌라 현장입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주차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이제 이렇게 도로가들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건물 쪽으로는 이렇게 막힘이 없습니다. 저기 좁은 골목 뛰고 있는 쪽으로 이제 남향 쪽으로 위치해 있는 집이고요. 실거주나 이제 월세보도 가능하고요. 뭐 월세나 전세 정보는 화면창, 이제 띄워드린 화면창 정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좀 보고 왔는데 거실이 정말 넓게 빠진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실 넓은 집 찾는 분들이 있으면 이 집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2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고요. 야, 들어오자마자 좀 깜짝 놀랐는데 정면에서 보이는 요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와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입구 들어서서 요 거실 공간이 이제 웬만한 그 한 40평대 아파트만한 크기의 거실이 나와요. 그래서 빌라에서는 참 보기 드문, 경인 지역 쪽에서 보기 드문 크기의 거실을 갖고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올수리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벽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일로 이쁘게 아주 잘 시공하셨고요. 비디오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거실이 가로세로 제가 봤을 때 한 4m씩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실 넓은 집 찾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집 답사 한번 나와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예, 특별히 뭐 좁은 골목길을 끼고 있는 거실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제 낮은 건물 하나 빼고는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형으로 해서 거실 쪽에 통베란다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통베란다이고요. 이쪽에다 이제 세탁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통창으로 답답함 없이 잘 시공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안방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실은 진짜 넓습니다. 그리고 입구 오른쪽에 위치한, 예, 가기 전에 이제 3번 키높이 신발장도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에 위치한 첫 번째 방 모습입니다. 예,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제 옆에 같은 세대의 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나가서 예, 거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남향입니다. 살짝 꺾여 있는 정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주방 같은 경우 기역자형 주방입니다. 벽체 공간 쪽에 냉장고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하 부장도 깔끔하게 올수리 전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주방 옆에 위치한 두 번째 방 모습이고요. 두 번째 방 쪽도 예, 뒤쪽에 빌라는 있지만 양옆으로 뚫려 있는 구조의 두 번째 방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방 가기 전에 메인 욕실인데 뭐 메인 욕실도 아주 넓어요. 깔끔하게 타일도 전부 다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네, 수전 및 도기, 수납장까지 잘 온수리 되어 있습니다. 그 수화기도 저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환기창 나 있는 아주 깔끔한 욕실 모습입니다. 네, 안방도 한번 살펴보시면 안방도 아주 넓게 빠져 있고요. 네, 베란다 쪽으로 창이 나 있는 안방 모습입니다. 쪽으로 통창. 예, 욕실이 좀 하나라는 게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용도 크고요. 거실이 아주 넓게 나온 집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넓은 집 찾는 분들이 있으면 이 집은 꼭 한번 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향도 남향이기 때문에 해도 아주 잘 들어오는 집이고요. 예,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유선문의 주시고요. 월세 및
7거주 모두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